굿모닝, 오늘의 꽃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7월 28일의 꽃, 꽃양귀비, 굿모닝 위안입니다. 이 양귀비 하면 아름다움의 이 대명사죠. 이 얼른 봐도 예쁘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빼어납니다. 이 관상용으로 쓰이는 것은 주로 이제 플라워 포피라고 하죠. 또 캘리포니아 포피라고도 하는데 이 약용으로 마피노 추출하는 이 약용하고는 이제 종이 다릅니다. 이 보통 이제 전년도에 씨앗을 뿌려서 이게 늦은 봄부터 이제 꽃을 보는 이제 1, 2년 초로 이제 취급이 됩니다. 이 봄에 이제 초하리 농가에서 이제 쉽게 묘를 구할 수 있죠. 이제 꽃색은 주로 빨간색인데 약간 노란색이라든지 연한 핑크색 좀 비교적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양귀비과 집안이에요. 온대가 고향이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자생을 하죠. 개양귀비, 두메양귀비, 뭐 흰양귀비 다들 보면 이제 한미모하죠. 정말 예쁘죠. 이 벌레비도 예쁜 건 알아서일까요? 이게 유난히 많이 찾아옵니다.